성법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축산 기사울 산 중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신 채 바로 이곳 우리들의 이 도량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산회상이 오늘의 이 순간에 부처님 증명하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7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이제 우리가 읽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부족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사셨던 2700년 이전의 영산회상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한눈을 뜨고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말한 그대로 영산회상을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한 채 바로 그리고 시간도 하루도 간격이 없이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하고 또 법화경에 대한 지극한 기도의 마음을 올려야 그게 우리 가슴에 와 닿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뜻하는 그 원력의 결실을 충분히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
영축사회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의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또는 이치로서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법회보다도 법화경을 천일간이나 기도, 독송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그 법회가 참 희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흔치가 않습니다. 근래 법화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여러 곳에서 법화경 설법이 행해집니다만은 이렇게 천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약을 해서 독송하면서 그 경 속에 담겨 있는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서 나의 삶에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 법회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개인적으로 불교를 평생 신봉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고 스님이나 일반 신도나 평생을 통해서 법화경 가지고 천일 기도를 한다 참으로 희유하고 값진 일이고 정말 세세생생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내가 어릴 때 천축사에 문문관이 개설돼서 거기에 큰 스님들은 6년간 문문관에 계시고 저는 그 큰방에서 선방 생활을 할 때인데 거기는 이제 정초에 법화경을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를 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가장 뭐 법화경 기도에 공을 들였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100일마다 체가정진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희화한 일이고 그대로 영산회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화경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하다가 저기 야광보살 본사품에 있는 법화경의 그 공덕이 또는 그 공능이 그리고 법화경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비유로서 모든 경 중에 제일임을 밝히다 그랬어요. 수왕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물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말씀하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경전도 경전이론이와 조사어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법화경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물이 있죠. 그러나 바다보다도 더 큰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 가운데는 제일이듯이 법화경도 모든 여래가 말씀하신 경전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다. 법화경을 우리가 얼른 떠올리면 막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했듯이 저 큰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간단하죠. 아, 법화경 곧 바다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얼마나 큽니까? 또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는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바로 법화경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고 넉넉함을 우리는 법화경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또 토산, 흑산, 소체류산, 대체류산과 열 보산 등 모든 산 가운데는 수미산이 제일 있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그랬습니다. 산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 크다고 했죠. 법화경 하면 이제 뭐 열심히 독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집어내서 이야기하려면 잘 이야기가 안 되죠. 그걸 누가 묻거든 법화경은 어떤 경전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가서 밤새워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다니냐 이렇게 묻거든. 아, 법화경은 수미산이야. 그 수미산이 무슨 산이냐.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 있듯이 법화경이 이 세상의 모든 성인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든든하죠.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런 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밤낮으로 읽고 한번 읽으면 또 뒤에 가서 체크해 놓고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그것이 독성해 가는 것이 매번 매번 쌓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경전은 뜻을 아는 것이 물론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은 막연한 환희심, 법피선열이라고 합니다. 읽어서 그냥 막연한 환희심만 그냥 넘쳐도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덕이 있느냐, 뭐 소원이 성취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뜻을 낱낱이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많고 많은 그 무수한 별들 그 가운데 달이 큼지막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게? 그 많고 많은 별들과 달과 비교가 됩니까? 도대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법화경은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 중에서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경전입니다, 이것이. 밤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중생들의 온갖 우여곡절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소한 그런 그 작은 별들이 아무리 비춰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탁 떠서 비추면은 글도 읽어요. 우리는 어릴 때 해서 야경을 학인들이 했어요. 목판 본 그때 마침 능경을 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목판 본 글자는 달빛으로 충분히 읽습니다. 옛날에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반딧불이나 눈빛으로도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건데 달빛으로는 뭐 읽기 쉽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그와 같이 다른 박스입니다. 법화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읽으면서도 이런 것을 법화경 정말 소중한 경전이구나. 뭐 그 속에 달아있는 깊은 뜻은 아직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가기로 하고 일단은 법화경이 그마치 소중한 경전이고 값진 경전이고 모든 경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콱 박혀서 인식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누가 잊지 마라 해도 잊게 돼 있고 버려라 하면 막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집착을 하게 되고 애착을 하게 되고 그것은 집착과 애착이 바로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경전에는 얼마든지 집착해도 좋습니다. 이 법화경에는 얼마든지 애착을 가져도 좋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십시오. 주무실 때는 머리맡에 두고 화장실에도 들고 가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더러운 곳일수록 청정한 경전이 가서 정화를 시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온갖 희로, 애락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온갖 질곡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서 말했듯이 삼계는 화택이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란집과 같은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난 그것을 단적으로 화장실에도 가져가시라. 그런 곳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전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전을 천시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을 소중히 여기고 경전하고 내가 한시도 떠날 수 없다는 뜻이죠. 얼마나 장합니까? 경전의 그 귀중함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그다음 뭐 경전에 대한 그런 그 독송과 사경과 또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가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어둠을 능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저 태양이, 태양이 온갖 어둠을 다 없애죠. 이 법화경의 이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어리석음과 탐욕과 그 외 84,000 그 번뇌의 어둠을 전부 이 지혜의 가르침으로 깨뜨려줍니다.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작은 나라의 왕들은 그냥 왕이라고 하고 그 전체 왕을 아우려서 하나의 왕으로 그 대표 왕을 말할 때 그걸 전륜성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그와 같이 왕중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라, 내가 이거 잘 써먹는 말이에요. 모든 경 가운데 왕이다. 이 법화경 하나만 제대로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 안에 있는 불교 용어, 수록 이런 것들을 해박하게 알면은 저기 안부 경전, 소승 경전에서부터 뭐 초기 대승 불교, 중기 대승 불교, 후기 대승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전부 아우르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선조 고산, 후조 고산 이렇게 해서 이제 화엄경을 말하자면 가장 높은 경전,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도 가장 높은 경전, 그럼 두 경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비유를 들면은 해가 아침에 뜰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죠.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바로 설하신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이 가장 처음 설한 경전으로서 위치가 가장 높다. 처음에 해가 떴을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듯이.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산 밑으로까지 해서 저 골짜기까지 나중에 비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또 마지막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갑니다. 법화경은 그 마지막 장엄한 일몰과 같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최후로 설하신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여기 이제 열반에 들 것을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경전을 설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부처님도 그러했고 현재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다, 또 미래 부처님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그 가르침을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조고사이라, 교리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화경이 화엄경보다도 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열반을 앞두고 최후로 우리 중생들에게 뭐 만 인류에게 전해지고 싶은 단 한마디 말. 그것을 이 부처님은 이 법화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열반에 곧 들 것인데 이 바로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에 들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유언처럼 유언으로 생각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인류에게 남겨주고 싶은 부처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인류에게 남겨주고 싶은 단 한마디 말씀, 그것은 곧 나무 묘법 열화경이다. 뭐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난 그것을 또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안의 사상이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여섯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여기 법화경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천왕의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현인, 성인, 학, 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참 여기에 표현만 빌리더라도 대단한 내용이죠.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고 또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는 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 가운데 제일이 되느니라. 요 말이 좋죠. 이 법화경은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듯이 제일인 경전을 받아 지니는 그 사람도 또한 모든 중생들 가운데 제일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법화경자들 천일 동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겠다고 약속하고 원력을 세운 여러 우리 법화행자들은 모든 중생들 가운데 제일이야. 집에 뭐 아무리 어른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이라고. 뭐 선배가 있고 무슨 뭐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해도 법화행자가 제일이야. 아, 그 참 마지막에 그 구절 마음에 드네요. 또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 가운데 제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건 이치가 딱. 이 경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이 여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을 편찬해도 이거 꼭 써야 될 글이네요. 왜냐? 이 경전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면 제일이라는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도 역시 제일이어야 되는 거야, 그건.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 대단하죠. 좀 많이 권하십시다. 이 법화경 한 권만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면요,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하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순수성을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저 경전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옛부터 그래 해요. 진리의 순수성. 그래서 거기 뭐 온갖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이 모두가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아주 순수해요. 그럼 법화경은 뭐냐? 진리의 종합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을 전부 아우르고 있어요. 전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삼귀일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의 가르침. 많고 많은 저 팔만대장경은 거의가 삼성의 가르침인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일불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종합성을, 진리는 순수성도 있고 진리는 종합성도 있고 온갖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진리의 종합성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참 종합적입니다. 이 안에는 뭐 없는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평생 이것만 잘 공부해서 그 속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 또 여기에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평생 법화경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강의할 때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거 내가 100분의 1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100분의 1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고 해석해내야 되고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화행자들처럼 막 그냥 읽고 자꾸 읽어가지고 그 속뜻이 하나씩 읽는 가운데서 탁탁 터지듯이 봄날에 저 매화가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톡톡 터지면서 피어나듯이 우리도 법화경을 막 그냥 읽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매화꽃이 터지듯이 그렇게 의미가 터져서 내 가슴에 향기를 아마 풍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경험하실 거예요. 당연히 경험해야 됩니다. 뭐 뭣도 모르고 읽고 그냥 막 좋다 하니까 공덕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출발해도 좋습니다. 막무가내로 좋다 하니까 공덕이 된다 하니까 읽는다. 좋아요. 순수해요. 그렇게 출발해 가지고 읽다 보면은 어느새 저만치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착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그 깊고 넓은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처음에 발심해가지고 법화경 독송하는데 동참했던 그 꿈과 그 조그만 소박한 소망은 어느새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가입했더라. 전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벌써 마음의 꽃이 확 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온 세상에 향기를 날릴 것입니다. 법화경은 또 유명한 꽃이잖아요. 묘법연화경인데 연꽃입니다. 흰 연꽃이에요. 푼다리카라고 하는 말은 흰 연꽃입니다. 연꽃 중에도 흰 꽃이 아주 훨씬 아주 순수하고 고결하고 향기가 더 좋잖아요.